얘들아, 고기 하나씩 먹었어? 잘했어? 아, 간밤에 가평집에 왔는데요. 눈이 이렇게 하얗게 왔네요. 어젯밤에 눈 밟으면서 방에 들어왔는데 지금 물을 끊으러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김장하면 항아리 속에다가 김치를 넣잖아요.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뭐, 한우 넣어놓고 물을. 그래서 물을 끊으러 가야 돼요. 온통 천지가 하얀 눈입니다. 나뭇가지는 바람으로 다 떨어졌네요. 나무에 있는 거는. 여기에. 어이구, 어이구. 이게 항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또 여기서 뚜껑이. 까꿍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어우, 벌써 뭐가 싹이 났어요. 서울에도 몇개 가져가고. 아이고, 여기서 무각대기를 안 해먹었네. 으치. 으치. 이렇게 놓고, 헌옷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거는 이따 뭐 갖다 놓고 덮고, 으치. 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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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대문 앞에 눈이 얼마나 쌓였나 볼까요? 아유, 야옹이들 발자국이 그냥. 눈부셔. 하얀 눈 세상이에요. 눈 세상. 저 사슴집 뭐를. 아, 저기 집은 저기 수목난로거든요. 나무. 산에서 나무 해갖고 불 때니까 연기가 펄펄 나네. 연기가 펄펄 나요. 얼른 나와서 눈 쑤시오. 나는 간재미, 무 깔고 간재미를 찢어서 아침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간재미 아시죠? 간재미로 회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두 마리 사서 한 마리는 서울에다가 매달아놨어요. 말르라고. 찜 해먹으려고. 이제 간재미 한 마리는 무 깔고 진짜 사 아침을 먹겠어요. 네.